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으로부터 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에는 영혼이란 말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나 영혼이란 단어가 덜락날락하죠. 성경에는 영과 그다음에 뭐와 혼과 그다음에 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은 영어로는 spirit, 영. 그 다음에 혼은 soul이라고 그럽니다. soul은 혼. 그 다음에 네, 뭐가 있어요? 바디. 그거는 몸. 자. 있어요. 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악령은 사단의 거고.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무조건적 사랑, 생명입니다. 사단의 영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 그것은 사망입니다. 그동안, 그렇죠? 그리고 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영을 또한 뭐라 그래요? 영을 이게 성령, 성령. 성령은 무엇의 영이에요? 사랑의 영, 진선미의 영.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은 바로 생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무엇을 불어넣으니? 네,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게 생명의 기운. 그것은 생명 에너지. 그것은 바로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은 여러분이 이미 배우신 대로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 사랑을 불어넣으니 흙으로 만든 인간이 뭐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 한국말 성경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말은 뭐를 지었다는 말입니까? 몸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흙입니다. 그리고 이 흙 속에 뭐를 불어넣으니? 생기를 불어넣으니.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된지라? 생명이란 말도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지어낸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를 흙에 불어넣으시니 이 몸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야. 그거를 한국말 성경 지금 여기 생명이 된지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 번역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번역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살아있는 뭐가 되었다? 혼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이란 말은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콧구멍으로 불어넣으니까 무엇을 생명의 호흡을 and the man 사람이 뭐가 되었다 뭐가 되었다 a living soul 이 soul이 혼입니다. living은 뭐예요? 살아있는 그 살아있는이란 말은 생명이 있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사람의 몸 안에 무엇을 불어넣으니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것이 이 전체가 흙 몸 이 사람 전체가 뭐가 되었다? 혼이 되었는데 무슨 혼이라? 생명 있는 혼이 되었다. 생명 있는 생혼 생 그게 바로 living soul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주신 생명, 곧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living soul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혼이란 건 뭐냐?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 흙, 몸, 더하기 뭐예요? 생기야. 그래서 사람이 생기를 받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 살아있는 혼이 된다. 생명 있는 혼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잘못되면 혼이란 것은 죽지 않는 어떤 거다. 죽지 않는 나다. 지금 나 속에 내 혼이 뭐예요? 있는데 그거는 내가 내 몸이 죽으면 어떻게 혼이 휘 어디로 간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럼 그 혼은 본래 어디 있었는데 그건 우리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혼이란 것은 없었다가 뭐를 받으면 생기를 생명을 받으면 혼이 형성된다 이게. 그러니까. 혼이란 것은 영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은 안 죽어요. 왜? 하나님 거니까. 그렇죠? 안 죽어요. 그러나 사단의 영, 악령은 그거는 뭐예요? 영은 영인데 무슨 영이요? 죽은 영이야. 왜? 하나님과 분리된,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조건적 사랑의 영이니까 그 조건적 사랑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사망이다. 그래서 그런 악령은 사망의 영이야. 그래서 성경에는 영혼이 죽는다는 말은 없어요. 영혼이 안 죽는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그러니까 혼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거요?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서 형성된 것이다. 영이 오기 전에는 혼이라는 건 존재하지 맞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걸 보면 좀 놀라실 거예요. 성경에 에스겔서 18장을 보면 그러니까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뭐예요?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은 뭐예요? 범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은 뭘 떠난다는 거예요? 생명을 떠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생명을 떠나? 아, 무조건적 사랑은 그 틀렸고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 생명을 떠나. 생명을 떠나니 그 자체가 생명을 떠나는 그 자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명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 있다가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 있다가 그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떠나가는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 영혼은 죽는데. 그러니까 지옥불 속에서 영혼이 뭐예요? 안 죽고 살아있다는 말은 성경적이요? 아니요. 영혼 죽어요. 지옥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요. 같이 있는 영혼이요. 떠난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 성경에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지옥은 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것을,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면에서 아주 중요하지만은, 제가 재밌는 거 잠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그저 생각하고 뛴 게 다 틀려요. 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을 보십시다. 신학은 공부를 해도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2부에는 신학 공부는 별로 안 해. 그래서 취미 있으신 분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말은 위선자들이란 말입니다. 너희 위선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멀리 두루두루 댕기면서 교인을 하나 만들면, 교인이 하나 생기면 그 새 교인들을 너희보다 배나 더 무슨 자식?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듯.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잘 살고 있어 안 있어? 잘 살고 있어. 서기관들은 신학, 그 당시에 신학 박사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다 잘 살아.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전도를 하려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써서 두루두루 다니다가 새 교인을 하나 만들면 그 새 교인을 너희보다 뭐요? 너희보다 배나 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현재 무슨 자식이요? 지옥 자식이요. 아시겠죠? 지옥이란 데가 뭐 딴 데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상태가 지옥. 왜 그래요? 위선이다. 사랑이 없다. 철저히 무선적이다. 조건적이다. 그 거짓 속에서 살고 있는 너희들은 지금 지옥 자식인데
너희들이 교인 하나 만들면 그거를 더 너희들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그 틀린 걸 가르쳐 가지고 그 새 교인도 너희보다 뭐요?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지옥이란 것은 뭐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이 지옥이라.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만든 새 교인들은 너희보다 더 비참한 뭐예요? 배나 더한 지옥 자식을 너희들이 만들고 있다. 그 왜 그래?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새 교인한테 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면 새 교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렇게 착해야 간다는데, 아, 이거 지옥이 아니야. 불안하고, 떨리고. 이제 지옥 자식이 뭔지 알겠죠? 그러면, 지옥의 반대는 뭐예요? 천국이요. 천국 자식은 누구요? 지옥 자식은 바리새인들이라. 천국 자식은 뭐예요? 누구요? 방금 여러분, 이명일 씨 같은 사람이 천국 자식이요. 왜? 영생을 뭐요? 주셨다. 십자가에 주셨다는 것을 받았으니 천국 가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 천국 자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지옥 이런 것이 무슨 장소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명일이의 여기가 옛날에는 뭐였어? 지옥, 지옥이었다니까. 그렇죠? 그 지옥이니까 맨날 술만 처먹었다 이 말이야. 술 처먹고 걸린 게 뭐예요? 간암. 네. 그리고 맨날 뭐예요? 범생 범사. 지금 그 옛날을 돌이켜 보니까 그 생활이 어디서 사는 거였더라? 지옥에서 살았다. 그래서 이명일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받아들여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사람이다. 이 말이야.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낸 신의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 하느니 사망에서 곧 뭐에서? 지옥에서. 지옥에서. 사망에서 뭐요? 천국으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바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것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뒤가 다 맞아 안 맞아? 예, 네, 앞뒤가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상구 박사가 생각하는 혼은 무엇이냐? 이상구 박사가 무신론자였어. 하나님의 성령을 거부했어. 그러다가 1981년 어느 날 하나님이 들어오셨어.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 그때까지는 매일 술 먹었어.
그리고 벤츠 타고 폼 잡고 폼 속에 아시겠죠? 그러다가 생명을 옮겼어.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상구의 그 인격이 달라졌어. 그렇죠? 그래서 혼이라는 말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영을 받으면 내 속에 새로운 나의 인격이 형성된다. 옛날에 이상구의 인격하고 다른 인격이 생긴대. 옛날에는 그딴 놈을 살려도 죽여버려야지. 이런 사람이 이제는 뭐요? 이해해야지. 응? 이렇게 됐대. 그 다른 인간이야. 그래서 그것은 이 인간은 옛날에는 존재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상구 안에 뭐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옛날에 아니든, 옛날에는 없던 이상구가 새로 생겨버린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그럽니다. 왜 옛날에 이 이상구는 없었어? 우리, 뱃사공 아저씨, 와, 멋있어요. 우리 박태규 씨가 지난 기에 오기 전에는 하나님 하자도 관심 없었어. 그러나, 강의를 듣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예요. 와, 이제는 그 하나님이 더 알고 싶고, 하나님에서 주시는 성령을 더 많이 받고 싶고, 이래가지고, 옛날에 없던 박태규가 나타났다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기 있었던 모든 나쁜 정세들이 어떻게 싹 사라지기 시작.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난다는 거고, 거듭난다는 말은 그렇게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말의 그 원어적 뜻은 뭐냐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즉, 위로부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나는 무엇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다? 흙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이제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 이것을 이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런데 제일 좋은 말은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석가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석가 선생님은 그거를 해탈이라고 불렀다. 내가 옛날에 살던 그 인격에 내가 갇혀 있다가 드디어 뭐예요? 부처님이 주시는 새로운 대자 대비 그큰 사랑에 사랑을 내 받은 그런 새로운 인격체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아, 그 자식은 자기의 뭐를 팔아먹은 놈이다? 영혼을 팔아먹은 놈이다. 영혼을 팔아먹은 놈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로, 흔히, 양심을 돈 받고 팔아먹는 거. 그 사람이 절대, 그 놈이 절대 그럴 놈이 아닌데, 돈 1억 주니까, 거짓말 하더라, 이 말이야. 법정에 나와가지고 뭐예요? 그 무죄한 사람을,
감옥에 가도록 위증을 하더라. 돈 받고. 그건 뭐야? 뭘 팔아먹은 놈이다? 그게 영혼을 팔아. 영혼을 팔아먹은 놈이다라는 말은 자기 인격을 어떻게? 돈하고 바꿔버렸다. 이 말이야. 만약에, 예, 어떤, 저는 그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이상구 박사가 유명해지니까. 많은 사람이 붙어요. 뭐 하려고? 야, 이 박사님의 유명세를 타고 뭐예요? 돈 벌면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 강의를 들어도 그 뜻을 모르더라고요. 제 강의의 뜻은 뭐예요? 내용은? 우리 모든 사람이 걸리는 병은 다 유전자의 변질로 걸린다. 유전자는 변하기 때문에 병이 걸린다. 그 변화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그럼 그 선택에는 환경이 있다.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환경이다. 외부적 환경은 뭐 환경이 나쁜 데 사는 것이 이제 그게 선택하면 병도 잘 걸릴 것이고, 내면의 환경은 무엇의 환경이에요? 영의 환경입니다. 왜? 내 내면의 생각은 뭐가 들어와서 바꿀 수 있으니까 영이 들어와서 바꿀 수 있습니다. 조건적 사랑의 영, 악령이 들어오면 죽여야 될 그 새끼는 이제 이런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불쌍하다, 용서하자 이렇게 되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영의 선택으로, 영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선택했을 때는 악령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었던 유전자가 놀랍게도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치유될 수 있다. 를 가르치는 게 뉴 스타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의를 분명히 해도 그 말이 안 들리고, 야, 박사님이 우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뭐예요? 제품.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나 생식. 율무 갈고, 보리 갈고, 현미 갈고, 검정콩 갈고, 이래가지고 다, 뭐예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박스에 넣고, 그래가지고 다, TV에 선전해가지고, 재료값 1,000원밖에 안 든, 그 한 박스에 20만 원에 파는 그게 있다. 응? 거기에 이상구 박사 생식이라고 딱 여러분 박스에다가 때리면 팔려 안 팔려? 이건 이상구 박사가 추천한 생식. 그런 거 많았어요. 그 사람들 돈 진짜 잘 벌더라고.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돈이 훤히 보이더라고. 우리 눈에는 돈이 어딘지 잘 안 보이는데. 돈이 꽁꽁 숨어 있어, 우리 눈에는. 근데 그 사람들은 막 돈이 막 굴러다니는 것 같아. 그래, 여러분. 1,000원짜리를 광고비 내고, 뭐, 유통비 내고, 이래가지고 한 박스에 한 10,000원도 안 들리는데, 그걸 뭐예요? 20만 원. 파니. 그거 뭐 공장에서 막 만들면서 파니. 그래서 박사님, 센터 지어드리겠습니다. 솔깃해, 안 해? 솔깃하죠. 그러나, 제가 그런 식으로 솔깃했다면요, 센터, 이거보다 훨씬 고급이죠. 그러나,
제가 거기에 그 돈에 제 영혼을 팔아먹지를 않고 계속 영이 어떻고 저떻고 하니까 돈이 안 붙어. 아시겠죠? 예.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병 낫는다고 하니까 누가 여기다가 돈 대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란 것은 나의, 그러니까 이상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이상구 안에 형성된 인격은 누가 형성시켜준 인격이요? 하나님이 형성시켜주신 인격이요. 그래서 그거를 혼이라고 그래. 이상구가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신 인격을 가지게 되었다. 나의 옛날 인격은 이미 뭐예요? 지나갔다. 그렇죠. 네. 옛날 인격은 뭐예요? 이야, 이 벤츠 안 타면 살맛이 안 나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인격을 가지니까, 네. 기아 소렌토만 해도 뭐예요? 감지덕지하다. 응? 아, 랜드로버 같으면 더 좋겠지만. 네, 아시겠죠? 네. 저는 좋은 차 좋아하는 성질이 옛날부터 많았어요. 그래서 그 우리 박 선생님이 타는 랜드로버가 계속 보기만 봐도 침이 꼴깍꼴 넘어가요. 아, 제가 달라는 말로 들리시면 그래서 좋아요, 좋아요, 차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 그래도 저 뭐 옛날에 벤츠, BMW 뭐 다 이러고 그러고 댕겼으니까 뭐 그거 못하면 영 행복하지가 뭐예요? 아, 또 여기 BMW 맞아. 에? 뭐 또 뭐 있어요? 차 좋아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아, 그래서 그 혼이란 것은 본래 옛날부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내 속에 형성되는 것을 혼, 인격, 혼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돈에 내 혼을 팔아먹으면, 예, 그거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형성시킨 혼을 제가 포기해버렸대. 인격을 포기해버렸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포기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멀어진 사람이 되었대. 그러므로 나는 영생을 뭐요? 포기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과 혼을 잘 구별해야 돼.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혼. 이 말은 그 영은 뭐예요? 영어로 spirit이야, 그렇죠? spirit. 혼은 뭐예요? soul. 스피릿 소울이란 말은 영어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영이 뭔지 혼이 뭔지 이게 구별이 잘 안 돼가지고 이걸 합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영어로는 분명히 스피릿은 영이고 뭐예요? 소울은 혼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스피릿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고 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결과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형성시켜주신 나의 뭐예요? 인격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격은 즉 악령들이 내 속에 형성시킨 인격. 여러분, 조폭 인격 있잖아요.
조폭 인격은 어떤 거요? 그렇게 처치해. 응? 처치해.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 사람들. 양심의 가책, 그렇죠, 뭐 이런 거. 쫄아. 그러면 지도사도 모르게 뭐요? 어디 강가에서 죽어 있다고. 응? 그래도 그것도 없어. 그런 인격. 그렇죠? 그런 인격은 누구의 영이 형성시킨 영이요? 네, 악의 영역. 네, 사단의 영역. 네. 그래서 그런 사람도 거듭날 수 있어 없어. 어느 날, 탁, 성령이 온 거. 와, 내가 지옥에서 살았구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천국이고. 그래서 그 거듭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상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속에 들어오셔서 형성시켜 주신 그 인격을, 그리고 그 가르침, 그 교훈, 이런 걸 다 통틀어서 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혼은, 그래서 뉴 스타트를 잘 가르치다가, 어느 날, 어느 날, 오늘 밤에 교통사고로 이상구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상구의 몸은 죽지만, 인격은 죽어, 안 죽어? 인격은 안 죽어. 인격은 어디에 살아있어요? 유튜브에 살아있다고. 그리고 이상구가 쓴 뭐 속에? 책 속에. 이상구의 인격은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나 내가 악의 영을 받은 인격체라면 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아무도 그 혼을, 그 인격을 다시 기억하기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죠. 그러면 그것은 그 혼은, 그거는 죽은 거야. 그렇죠. 누구도 원하지, 그 인격을, 그 가르침, 그 교훈을 다시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내 몸과 혼은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갚으린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형성해 준 인격, 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그 인격도 영원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 요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이 요한복음을 썼어. 이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이 이 요한에게 어떤 인격을 형성시켜 줬는지가 보여, 안 보여? 그 요한의 혼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요한의 혼은 누가 만들어준 거? 하나님의 영이 만들어준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만들어준 하나님의 영도 보이고 요한의 뭐요? 혼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영을 받았어? 사단의 영을 받았어. 조건적인 영을 받았어. 그 바리새인들이 사도 요한하고 다 같은 시대에 살았으나 아무도, 어떤 바리새인들도 기억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나 요한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속에, 네? 우리가 이 요한의 인격, 혼을 받아들이고 이 요한의 교훈, 혼을 통하여, 인격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함께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이제 영과 혼과 몸의 관계가 분명해졌습니까? 네. 그래서 이 그런데 이제 이 사단은 마귀는 자꾸 이 혼이란 것이 사단은 무엇을 숨기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 성령을 숨기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성령을 혼란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인격이 바로 혼인데 그 혼도 영인 것처럼 뭐예요? 안 죽는 거로 해가지고 이 동양에서는 완전히 그게 혼선이 돼서 특히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은 이거는 옛날부터 무속 국가예요. 무속. 그래서 이 무속이 우리는 무속에 그냥 세뇌가 된 사람들이야. 우리 조상님들은 저도 요즘은 안 그러지만은 저도요. 제가 77세인데 70년 전에는 우리는 다 자연스럽게 그 세대는 다 무속 세대야. 어떻게 했게? 여름에 너무 덥다. 이제 조무래기 친구들끼리 모여 우리 해수욕 가자. 그러면 부산에는 해수욕장 여러 개 있어요. 아, 그럼 어디로 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항상 어디로 가면 재수 있고 어디로 가면 뭐예요? 재수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로 가야 재수가 있을까? 그건 아무도 말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송도는 이쪽이고 광안리는 여기고 해운대는 저쪽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치면 침이 이쪽으로 탁 튀면 송도로 가자. 이러고 살았던데 그런 그게 무속으로 사는 거예요. 무속이 내 생활 자체. 그만큼 우리는 미신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나 요즘 애들 안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문화가 발달하고 교육 수준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은 무속은 발붙일 데가 없어지죠. 그렇죠? 아직도 뭐 하이티 이런 데 가면 완전 무속이죠. 그리고 우리도 옛날에 여러분 궁중사극 같은 거 보면 뭐예요? 귀신이 판을 쳤어요. 예를 들어서 장희빈이 장희빈은 빈이야. 아직도 중전이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장희빈이 중전이 되고 싶어. 어떻게 중전이 돼? 중전이 빨리 죽어버려야 돼. 죽으려면 뭐요? 병들어야 돼. 그 장희빈이 어떻게 해요? 예? 쥐 잡아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응? 그 인형, 중전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그 쥐 피를 묻히고, 예? 그거를 뒤집다 또 바늘로 뭐요? 찌르고 해서 중전마마 중전 마루 밑에다가 어떻게 집어넣고 무당을 불러다가 어떻게 중전 병나라 병나라 하면 병이 나던 시대야. 왜 병이 나게? 왜 중전이 병? 그거 하면 왜 중전이 병이 나게? 중전도 그거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왜? 중전도 그 믿어야 합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무당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형 만들고 피피 하면 병 나게 되어 있다고 다 믿는 시대야. 그러니까, 응? 악령이 거짓을 가르쳐가지고 그 악령의 거짓을 다 뭐요? 믿고, 있는 시대니까 중전도 악령의 손아귀 안에 있어 없어? 있어요. 만약 중전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절대 안 죽어.
왜? 중전을 뭐 귀신 그런 게 뭐야? 그건 미신이야. 이래 버리면 우리는 누가 아무리 이상구 조거라 조거라 해도 전혀 뭐요? 전혀.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굉장한 겁니다. 알고 보면. 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 아 그래서 이 귀신들은 자기들이 근처도 못 가고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인지 아닌지 자기가 충분히 가지고 놀 수 있는 사람인지 귀신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압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상구 박사가 변장을 하고 무당집에 가서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에 붙겠냐 안 붙겠냐 물어보는 척하면 가짜 무당들은 뭐 대답을 해줘. 아시겠죠? 그러나 진짜 무당들은 뭐예요? 나가쇼. 다 그래. 알아요. 자기들이 손댈 수 뭐예요? 이 사람은, 여기에 진짜 그 알아보러 온 사람이 뭐예요? 아니란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무당한테 가고 싶거든 저를 데리고 한번 가보세요. 가서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무당들이 가라 안 그럽니다. 예수는 민데 나이롱이구나. 딱 알아요. 그건 누구 지배하에 아직도 있는 거요. 예. 그, 무속의 지배하에, 이 잡신들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이란 거를 분명히 알아요. 그거는 누가 가르쳐 주는 거야? 그 무당을 지배하는 악령이 가르쳐 줘.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없어지면 죽어요? 자, 보세요. 자, 흙에 뭐가 들어왔어? 생기가 들어왔어. 그것은 영이야. 그렇죠? 영이 없어지면 죽죠. 영은 어디서 왔는데? 하나님께로 왔어. 자, 흙이고 이건 몸이야. 그래서 몸에서 영이 빠지면 그게 죽음이야.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영이 빠져서 우리가 죽어도 혼이 아직도 뭐예요? 없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죽어버리면 이 사람 인격이 길이 기억될 사람도 있을 거고 죽자 말자 이 사람 뭐요?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야 이런 사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뭐가 나면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살았으니까 생기 곧 영이 빠지면 뭐요? 끝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가 나가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 영이 나가면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한국에서는 이 무속의 배경이 아주 심한 한국 사람들은 자꾸 뭐가 나가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예? 그래서 보세요. 이 한국 성경 옛날에 번역한 한국 성경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무엇을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뭐예요?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해 보니까 해놓으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아,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나가는구나. 예수님의 영혼도 나가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죽었구나. 아,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나가는 거구나. 그러면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뭐예요? 뭐가 나가면 죽는 거예요? 영이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 이게 한국식으로 번역을 한 거지 본래 성경적으로 번역된 것은 뭐예요? 아닐 것이다라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은 영이 나가면 죽는다는 거지 혼이 나가서 죽는다는 건 그런 말은 없다. 그래서 자 봅시다. 그래서 최근 번역을 보면 이제 아버지여 내 무엇을 영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 영을이란 말은 뭐예요? 영이 영어로 뭐예요? Spirit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자 이거예요. 아, my 뭐요? Spirit이야. 소울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나가면 죽는다? 영이 나가면 죽는다. 그래서 내 영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내 영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제가 근데 이런 거를 올바로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가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한국의 그 교계가.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성경대로 얘기한 거죠, 제가. 그렇죠? 그러나 자꾸 많은 사람들은 와 그런 게 어딨냐 자꾸 이렇게 막 우겨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대로 얘기하면 이 우리의 기존 고정관념이 성경에 대한 고정관념이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분 나름대로 아주 잘 깊이 연구를 해야 돼. 그래서 요즘은 성경 연구하기가 아주 좋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인터넷에 다 이런 프로그램 있어가지고 착착 찾아보면 금방 아야 이게 틀렸구나. 그래서 특히 이 한국말 성경은 그런데 이제 제일 이때까지 오래 썼던 그 번역이 옛날 번역 틀린 게 많은 옛날 번역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영은 무엇이고 혼은 무엇이다 확실히 구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은 우리를 살리는 영적 에너지야. 그런데 혼은 에너지가 아니고 뭐예요?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형성하신 뭐예요? 인격, 교훈, 정신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형성시켜 준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내 혼도 영원히 갈 수 있지만 악령이 들어와서 형성시켜 준 그런 쓸데없는 영은 쓸데없는 인격을 형성하고 그 인격은 곧 뭐요? 사람이 죽는 것과 동시에 사라져 버리고 만다. 그렇죠? 그러니까 혼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 공부하실 때 그렇게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안 죽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면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몸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성경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옥 자식이면 이미 사단의 영을 받아서 진리가 없는 조건적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 자체가 사단의 사단과 함께 사는 거니까 그 사단과 함께 생명이 없는 사망 속에서 사는 그 자체가 지옥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지옥 자식이야. 안 죽어도 벌써 지옥에 있어. 아시겠죠?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막 불타는 지옥을 자꾸 상상을 한다고. 그렇죠? 나 이래가지고 내 속에 말이야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막 나쁜 생각 막 막 죽이고 싶고 밉고 막 이게 부글부글한데 그 자체가 지옥이야.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막 그런 생각을 악령이 여기다 넣어줘 놓고 너는 이제 영원히 불탈 거야. 이러면 막 무서워야 무서워요. 그러나 그 지옥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지옥은 여러분은 그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으신 것이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지옥 자식이 아니라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